전시를 통해서 저의 그 사적인 장소들을 주제로 하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사적인 장소들을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장소들을 제가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의 어떤 장소들까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전시가 됐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애착을 갖는 시리즈는 이제 워드로브 시리즈와 그 다음에 팔로잉 스테어스라는 그런 작업인데, 그 작업에서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그 거친 그 물성이 담겨있는 그 화면과 질감, 그 다음에 붓의 어떤 속도나 붓의 맛, 시인이 주는 어떤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서 화면의 어떤 구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고, 그 레드시 브라운 워드로브라는 작업이 워드로브 작업의 어떤 첫 번째 발단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그 작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덩어리감, 둔중한 어떤 형태감, 그리고 붓맛, 그리고 속도감, 그리고 어떤 오브제의 그 맛들, 실의 물성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는 그 평면회화는 벽에, 그리고 오너먼트는 어떤 평대에 설치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한 벽면에 회화와 그 다음에 오브제를 같이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작업들이 어떤 유기성을 가지고 연결점이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디스플레이 방식이었고, 이것이 회화성과 어떤 구조적인 어떤 면에서도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디스플레이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박용택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낯선 구조물이나 어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뭐 오브제의 어떤 그 형식을 취하는 것을 더 벽면을 통해서 더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색들은 굉장히 오래되고 진한 색들이에요. 그런 색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고, 제가 쓰는 색들은 무채색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에서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억에서 온 어떤 색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젠타색을 띈 옷감이라던가 벨벳 자켓, 그리고 뭐 청록색의 원피스 문양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전시장에 나와서 느끼는 것이, 제가 작업실에서 느꼈던 것과 조금 관람객들이, 제가 어떤 감정을 많이 담고 있는 작업들을 또 관람객도 많이 느껴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좋게 느꼈던 어떤 화면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다른 방향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다른 작업도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뭐 항상 연결점이 같거나 뭐 어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와 이렇게 일치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또 재미있던 어떤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평면 작업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 오브제 작업도 어떤 스컬프처의 형식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형태나 뭐 크기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스케치 중이고, 그리고 섬유 오너먼트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이제 보여질 것인가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보통은 뭐 3일이 걸리는 작품도 있고, 꼬박 그 일주일이 걸리는 작업, 또는 보름에서 한 달까지 소요되는, 한 달까지 작업하는 건 꼬박은 아니고 좀 텀을 두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어떤 매치라던가 뭐 여러 가지 바디에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을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시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한 달 이상 걸리는 작업은 두고 바라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가면서 패턴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방식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는 조금 한 달 이상 걸리는 작업도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작업을 한 것이 이제 출발이 돼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명확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뭐 머플러라든가 넥클래스라든가 이런 범주 안에 있는 작업이 아니라, 일단은 그런 범주 안에 있지 않은 어떤 오브제, 그러니까 오너먼트라고 제가 지칭을 하는데요. 그 작업이 어떤 컴포지션 면에서는 추상표현주의의 어떤 생명추상을 따르고 있어요. 작업에서와 같이. 그리고 실과 어떤 바늘은 그 물감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천의 어떤 컴포지션 같은 것도 그 물감을 배열하는 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해체주의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그 패턴 플레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들어간 요소, 그리고 핸드 니팅하고 수공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작업을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제가 작업의 출발로 삼았기 때문에 부시주는 어떤 느낌보다 선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실은 예민한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그리고 이 실과 바늘도 어떤 숙련된 어떤 그 구도의 어떤 오래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감정까지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둔중한 덩어리감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아주 섬세한 선의 맛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감이 주는 요소와는 조금 더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력을 많이 느끼는 편이고요. 아마 대학원 때부터 그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어떤 논문을 쓰면서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명추상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좋아했던 작가들에 대한 면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해체주의 건축 책을 제가 좀 보면서 이 사이에 있는 것,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아닌 어떤 사이에 있는 범주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를 느꼈는데,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어떤 굳질, 형태감, 그리고 흘러내리는 듯한 어떤 뭐 그런 물감의 어떤 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서 아마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브제 작업은 인체에 맞는 어떤 한정적인 오브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는 평면의 작업이 아닌 3차원의 좀 입체 작업을 좀 구상 중이에요. 아마 평면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체에 걸쳐지는 작업도 아니고, 크기가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뭐 구조가 될지는 조금 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좋았던 작업과 또 제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던 어떤 면들을 다 일일이 메모를 하고 지금 스케치 중에 있어요. 다음 전시를 어떻게 보여드릴지 구상 중에 있고, 아마 캔버스로 평면 작업을 하는 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사각의 형태가 아닌 조금 형태를 벗어난 형태가 될 것 같고, 조금 더 천의 물성을 더 많이 살린 작업이 될 것 같고, 또 실이라는 어떤 그 물성을 지금 평면에서 보여지는 것 말고 회화 사각의 틀 외부와 연결된 어떤 실의 물성을 좀 보여주는 방식을 좀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네요. 일일이 구해서 뭐 스태프분들 그리고 대표님, 부대표님이 해주신 그 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기리그의 그 뭐 여러 가지 컨텐츠
기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시를 보여주는 방식들도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중간중간 굉장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나 힘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면이 좀 많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공간과 작업이 너무 매칭이 좋다, 공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공간과 기획력과 어떤 컨텐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